뿅. 지금 산책을 가다가 이게 라일락 꽃이 펴가지고 영상을 하나 이렇게 찍습니다. 우리 콩이가 막 사람을 돌리고 그러네. 자, 뒤에 지금 이 시기에 철쭉이 없는 시기인데, 철쭉이 있어서 저도 저기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가 저희 뒤에 아파트고, 농장에서 걸어서 10분이 채안 걸립니다. 여기 지금, 대박이네, 대박.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밖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늦게 피는 거죠. 저기도 한번 가보자. 저기 가보자. 가만 있어봐. 이거 단풍에다가, 이거는 복숭아. 개복숭아에. 쟤는 뭔가 철쭉인가 조팝인가? 아무튼 하우스 안에, 야, 우리 개구멍으로 들어가자, 개구멍. 야, 이 개. 개, 이리 와, 개. 아이고. 자, 아이고. 야, 그쪽으로 들어오면 엉키지, 씨. 야, 내가 들어온 구멍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자,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얘가 이게 나랑 장난하냐? 야,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와야지. 다시 나가. 콩. 얘 봐. 다시 나가. 그렇지. 이리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와. 그렇지. 아이고, 참말로. 야, 너 엄마 구멍이 잘 찾아야지. 여기다 있다 또 뭐 시야해? 오자마자?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철쭉이, 묵은둥이는 제일 많은 집입니다. 그래서 너무 꽃값이 저렴해져 가지고 뭐 온갖 뭐 얘기 뭐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콩이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아이들인데, 그냥 사실은 이게 15년씩 이렇게 자란 애인데. 자, 1단, 사실은 여기가 2단인데, 이제 정리가 안 됐고, 3단, 4단짜리. 행사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진짜 철쭉은 행사장에, 정말 하루 이틀. 제가 이제 우리 조카 결혼식장에 이 철쭉을 두 개를 여기서 임대해가지고 놀라고 그랬는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철쭉이 여기는 거의 이 외기 온도와 거의 준하게 최대한 온도를 안 줘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김기아남 꽃 피고 난 묵은 꽃대들 자르는데도 무진장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런 것들도 다 따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돌아버릴 일이죠. 이거를 팔면은, 그죠? 팔면은 이제 꽃 보고 나서 따는 거를 소비자가 해야지 되는데, 이제 꽃이 시집을 못 가면, 예쁘네, 얘는 진짜. 지금이라도 이거를 철쭉을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이 가까운 데면 사실은 애식장에 이게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손님도 보시라고 놓으면, 그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화환 보내고 뭐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요거만 해도 화환값밖에 안 돼요. 요거는 1단짜리는 아마 얘는 10만 원 정도면 거의 배송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애식장 고맙습니다 하고 애식장에 줘도 되고, 안 그러면 누군가가
차가 있는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되고, 저 큰 것들은, 이 큰 것들은, 15만원, 운임까지 하면은, 2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개구멍으로 나가자. 자, 이제 네가 먼저 나가. 자, 잘 뛰네. 자, 어휴, 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콩, 나와. 아이, 또 그렇게 나오니, 너. 아, 얘가 지금. 야, 이걸 꼬이니? 응? 야, 들어갔던 대로 나와야지. 콩, 너무 멋대로야. 콩,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어우, 인사. 어우. 아, 얘는 지금 냄새 맡으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가자. 저쪽으로도 가볼까? 저쪽 하우스에도 철쭉이 이렇게 많았는데, 자, 여기도 가득 찼습니다. 아, 이런 애들은 진짜 어디 그 카페 가든가 전시장 이런데. 야, 얘는 아직 안 폈네. 이 많은 꽃들이 사실 전국에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물건은 이게 다예요. 아, 참. 아, 여기 사람이 계시네? 계세요? 아, 예, 윗집에 여기 유리난 농원이에요? 아이고! 야, 어머니, 아니, 그냥 이렇게 왔다가, 네. 아, 우리 철쭉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혹시 살 사람들도 있으면 사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때가 지냈지. 예, 일부 그나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예, 아유. 아, 이거 하나 따는데 거의 한 2, 30분 걸리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포가지 30분. 아. 30분 걸려. 큰 거는 30분 걸리고, 작은 애는, 아, 걔는 좀 작은 애니까. 예. 아, 얘, 이게 뭐, 우리, 진달래 술, 이렇게 하듯이, 얜 술 못 담나? 얘 죽어요, 먹으면. 아, 먹으면 죽어요? 이건 먹으면 죽어요. 아, 얘네들이 다 아까도지요? 예. 꽃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예, 꽃이 너무 예뻐요. 아유, 맨날 우리 거를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기는 병꽃이 있네. 아, 이쪽으로 가보자. 아, 그, 진짜 못 팔면, 여기도 못 팔잖아요. 그러면 이 순들을 다 따줘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제 큰 거 하나 따는데 30분 걸린대잖아요. 그 저 수백 그루. 아, 참. 그래서 정년기가 되면 사람이 됐든, 아, 이게 병꽃입니다. 병꽃. 사람이든 꽃이든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됩니다. 아, 이거 병꽃도 많아졌네. 콩. 아무튼 그래도 이 집 거 여러분들이 또 물건 어디 소개해 주실 때가 있으면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적심을 해가지고 라일락이 이제 여기를 적심을 한 거예요. 여기 꼬다리를 따면은 이 옆에서 순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가운데 적심을 해서 순이 하나 둘, 여기는 또 입이고, 그것도 두 줄기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를 따면 두 줄기가 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저기 뒤에 이제 또 수국도 있죠. 수국. 여러분들 또 수국이든 라일락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자, 여기서 병꽃을 보면서 뿅 하겠습니다. 아, 우리 콩이가 막 잡아당겨가지고,
자, 행복한 주말 되세요. 세월농부였습니다. 뿅.